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제임스 역할을 맡은 이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6월 22일부터 달려온 어쩌면 해피엔딩이 이번 주말 마지막 공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참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주시고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연이 관객 여러분들께도 큰 힘과 또 추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를 함께한 우리 배우들 소개를 하겠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올리버 역할을 맡은 신성민, 그 다음에 클레어 역의 홍지희 배우입니다. 올리버 역할을 맡은 신성민 배우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쩌면 해피엔딩에서 올리버 역을 맡았던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아니죠. 지휘하는 마지막 공연 날 이렇게 또 많이 자리 채워주시고 와주셔서 공연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3개월 정도 여기 올리버로서 살았는데 네, 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아쉽네요. 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고요. 참 요새 힘든 시기인데 네, 여러분들께 네, 이 공연이 작은 에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실 공연이 올라가면 배우들은 무대에서 이렇게 감정을 쏟지만 그만큼 관객분들께서 마지막에 쳐주시는 박수로 인해서 많은 힐링을 받아요. 정말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공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말고도 뒤에서 정말 이 공연이 잘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이 극장 안에 적재적소에 계십니다. 네, 정말 그분들께 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네, 저희가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해주신 스태프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고민도 좀 있어요. 이렇게 이 공연이 어떤 끝나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운이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무대라는 그런 이유로 네, 그런 여운을 조금 뺏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무대 인사가 있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 좀 됐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클레어에게 홍지희 배우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레어 역을 연기한 홍지희입니다. 막공이 드디어 왔어요. 막공을 해버렸는데 참 오늘 막공을 하러 오는 집에서 출근을 하는 길에도 시간이 잘 안 났고 지금도 얼떨떨한데요. 저도 성민 오빠처럼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 아쉬운 마음이 결국 이 공연,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순수한 작품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공연을 하면서 참 저도 그런 순수한 마음이 막 다시 생겨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는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좋은 작품이구나, 괜히 좋은 작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요. 또 좋은 작품이 되려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같이 하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제작진분들 뭐 모두 다 너무 순수하고 따뜻한 분들이셔서 그 마음들이 다 모여서 이 작품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막공이라고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보니까 더 많이 힘이 났고요. 무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관객분들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무대를 잘 지켜주시고 무대에 있는 저희들도 어떤 무대에서 만나뵙던 간에 항상 이곳을 더 소중히 정말 사랑하면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게 되는 작품이었어요, 저는. 네,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내일 또 인사드릴 거지만 어쩌면 핸디가 함께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관객 여러분들께도 좋은 시간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내일 저 임준혁, 그다음에 해나, 그다음에 저 이선균 제임스의 마지막 공연까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